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힘들게 열쇠를 얻어서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튀어내리는 건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바로 전기 추출가 있어서 넘어왔거든요. 추추 네 마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선 그나마 이게 옛날 게임이라 그런가 전기로 인해서 데미지를 많이 얻진 않네요. 다 처치했고요. 무지개 다리가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먹기 힘들어. 분명히 물에 닿으면 초기화가 될 텐데 던져볼까요? 에이씨. 일단 그냥 나가보죠. 여기도 사라졌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물차 오르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방에 거는 미리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들어갔다 나오면 또 생길 것 같지만 나가면 아직 시간이 있네요. 빨리. 왔습니다. 몸에다가 내려놓고 입이 닫히네요. 입구가 열렸습니다. 아까 잡아서 안 나오겠죠? 사자 반응의 점프. 어떻게 한 번에 타제를 못했나요? 지금 물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지? 쥐에다가 저 뭔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레이저를 쏘시네요. 일단 저쪽 뒤쪽에다가 들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와서 내려놓고 여기 아래는 뭐지? 무서워라. 하나를 괜히 저기다 던져놨네요.
가지고 던전은 던전은 죄로 계속 막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퍼링이 생기지? 이러면은 그냥 나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스러 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 들고 와서 내려놓고 굴러서 가서 들고 내려놓고 그리고 메인은 링크가 올라가면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던전 보스가 있네. 하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에서 하나요? 뛰어내려서 옆쪽인가요? 뭔가 좀 색다른 곳으로 왔고요. 빛나는 걸 보니 충치야 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타야 될 것 같아요. 화살이 없는 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둘 다 떨어졌을 텐데. 하트는 주나요? 하트? 아무것도 안 주네요. 뭔가 불안하지? 들고 갈 때는 아래쪽인 것 같은데 뭔가 포인트 세워놓을 만한 게 없나요? 비석조차 없는 걸 보니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들고 점프. 이 무거운 걸 일단 넘어가 보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첫 번째 석상은 좀 쉬웠습니다. 두 개는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노래가 하나 나오네요. 지휘봉의 노래가 사박자에 조종의 노래. 아, 이제 서 있던 그 비석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방으로 왔고요. 못 올라오겠죠.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없다고? 이해 되는 거 아니었어? 안 되네요. 얘도 될 줄 알았는데. 일단 갈고리를 걸고 짧긴 했는데. 다시 내려갔나요? 일단 옆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똑같네. 컴온. 다리가 생겼는데 움직이면 없어지겠죠? 먼저 옮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링크야 뭐 그냥 가면 되니까. 자, 여기
여기서는 안 들고 나왔다고? 제자리에 있군요. 아이고, 깜빡했습니다. 또 해야 돼, 줄이야. 잊지 않고 들고 나가야 되겠어요. 사자왕이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왜 부르는 거지? 중간 보스인가요? 쓰고 있네. 저기 등 뒤에 끈이 보이는데 끈을 끊어야 돼요. 잘 나오나요? 근데 뭐 보물상자들이 다 뾰족뾰족하게 무섭게 생겼지. 화이 또 30발이나 주네요. 자, 활로 세팅하고 포인트가 좀 애매한데 약간 미 안 났는데 방금 됐다. 이건 뭐, 그쵸. 양옆으로 움직여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들고 가면 되겠죠. 점프 점프 점프. 뭔가 몬스터가 나왔었나 본데 벌써 옆방에 와서. 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안 알려주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뭔가 끈 같은 게 보이는데 박쥐가 정신없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박쥐 찍으려고 한 건데. 한 마리. 지금 안 놨는데 놔줬네요. 왜지? 또 한 마리.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 보죠. 어허, 저기 폭탄으로 깰 수 있는 거 있네요. 물에 빠지면 다시 생기나 봅니다. 일단 이쪽에 내려놓고요. 폭탄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헐, 왜 안 깨졌어? 터질 때 맞춰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깨는 방법이 있죠. 자, 옆방에 들어왔는데 딱 봐도 뭔가 위험한 방인 것 같습니다. 눈을 살포시 감고 있어 보이고 여기도 뭔가 살포시 감고 있어 보입니다. 바닥에 뭔가 있는데 지휘인가요?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뒤로 나가면 안 잠기네. 바람의 노래. 이 회오리인 거 보니까 회오리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배웠거든요.
새오리가 아니라 그냥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어이구. 탄을 쓰는 몬스터인 것 같고. 아이고, 다쳤네. 대충 찍고 먹으면 되죠. 다행히도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던전 보스 방키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보물지도네요. 보물 찾으러 갈 생각이 없어요. 일단 요방도 한번 가보죠. 어차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세팅하고 이렇게 안 맞아. 어, 됐다. 바닥에서 뭔가 발판이 올라오네요. 지금 안 쐈는데 그냥 나갔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발사가 정면에서만 맞았었나? 떨어질 뻔했고요. 앞에 보물 상자가 있네요. 열쇠를 하나 얻었고요. 반대편은 위로 올라가는 게 또 있나? 아, 여기 있다.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로 뛰고 올라가 이 자식아. 보니까 저기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나무의 상자. 근데 안 보이죠 지금. 뭔가 또 스위치 같은 게 있는 건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데 요쪽 링크의 힌트. 링크의 시선. 뭐야 왜 떨어져. 시선을 보니 모양이 있어서 맞춘 것까진 좋았는데. 아이고 미안. 링크를 점프를 못 시켰어요. 오토 점프에 헤헤죠. 아슬아슬하게 또 떨어졌네요. 거리 감각이 안 좋나 봅니다. 이번엔 방향이 안 맞았고요. 왜 이러지? 점프할 때 조심할게. 방향이 근데 지금 방향이 들쭉날쭉하죠. 아이고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아이고 안됐다. 아이고 멀리서 보면 괜찮다. 아이고 고고. 다행히도 다행이지 않네요. 몇 번에 떨어지는 거야?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하트를 몇 개나 버린 건지. 왜? 원래 이런 데가 아닌데. 시원하네. 올라가 이 자식아.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물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리품이라니. 보상은 별로네요. 귀찮으니 떨어질게. 하트 몇 칸 남았죠? 두 칸 반?
항아리를 좀 깨서 하트를 얻을 심산이었는데 하트는 고사하고 화살이랑 탄만 얻었습니다. 여기도 화살, 여기도 폭탄. 지금 2층인데 갈 길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